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키맨이 이정근 씨지 않습니까? 이정근 씨가. 이정근 씨는 지금 뭐 보니까 제가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작심하고 여러분들 협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작심하고. 본인은 한때는 이제 뭐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얻을 것도 없고 어떻든 간에 감옥 생활을 줄여야 되고 더 이상 정치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오늘 이 취재에 보니까 중앙일보가 이정근 씨에 대해서 좀 심층 보도를 했네요. 그중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정근 씨의 변심에 대해서 매번 낙선해도 송영길이 격려하고 그리고 뭐 중요한 이정근 씨 행사에는 꼬박꼬박 아마 송영길 씨가 찾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다뤘지만 대단히 이제 긴밀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여기 여러분들 보니까 2016년 2022년까지 4차례 연속 민주당 공천을 받고 선거에 나섰지만 번번이 낙선했다. 2016년 서초구 갑에서 20대 총선에서 28.48%의 득표율로 새누리당 이혜훈 후보에 뒤졌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서초구 갑에서 승리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험지에서 정치를 시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2016년 20대 총선은 손을 댔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죠. 선거 데이터를 그러니까 후보 사이에 득표수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아주 모범적인 선거가 2016년 20대 총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이 이정근 씨가 서초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그때는 무진장표를 훔쳤습니다. 그때 서초구청장으로 아마 나섰던 사람이 조은희 씨인가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이죠. 그분이 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표를 훔쳤는데 불구하고 낙선했죠.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41.06%를 득표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표를 뭡니까 훔친 겁니다. 그거는 뭐 선거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다 밝혀진 거고 그리고 공병호 TV에서도 한두 번 정도 다뤘던 것 같습니다. 예, 조은희 후보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 21대 총선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윤희숙 후보와 맞붙었는데 36.9%를 얻었는데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훔쳤습니다. 아마 조작값이 30% 정도 될 겁니다. 그 윤희숙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0장당 30장을 이정근 후보가 갖는 그렇게 득표수를 이동했습니다. 불구하고 이제 패배한 거죠. 네 번이나 여러분들 서초에서 공천을 받을 정도니까 인맥 합격이 되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 전직 구의원은 민주당 쪽을 잘 아는 사람이겠죠. 선거 기간이나 지역 행사 때 송영길 전 대표가 자주 찾아와서 격려했습니다. 매번 선거에서 떨어지는데 공천을 받는 것은 송영길 전 대표나 유력 정치인들과의 인연 덕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수완이 좋은 양반이에요. 이정근 씨가.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그동안 다른 기자분들이 취재한 내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까 동아일보의 부국장분이 동아일보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거는 이정근 씨가 옛날에 쓰던 그 핸드폰을 입수하게 된 경위가
자기가 현재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검찰에 찔러가지고 검찰이 이정근 씨의 어머니 집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예, 그 뭐죠 다락으로 올라가는 데 있던 핸드폰을 입수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중앙일보 취재기자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예. 보시면은 지난해 2020년 9월 구속 전만 하더라도 박우식 씨 사업가 박우식 씨의 관계는 채무 관계에 따른 분쟁이라며 정치적 대가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이정근 씨가 구속된 이후에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은 구속 전으로 가까운 정치권 인사들에게 박우식 씨와의 채무관계 해소를 위해 돈을 빌리거나 사건 관련 구명운동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돈 받은 사람들이 돈을 돌려주거나 그렇게 했으면 좀 문제가 해결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책임을 떠안게 되자 구속 전에 지인에게 맡기던 USB와 휴대전화 등의 위치를 검찰에 알리는 등 증거 확보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에 이정근 전 부총장은 변호사의 동행 없이 검찰청을 오고 가며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 진행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은 이 정도 기사 읽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정근 씨가 그냥 협조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 떠오르고 두 번째는 동아일보의 부국장 말씀대로 자기가 떠벌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검찰에 제보를 해서 찾은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이럴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본인이 직접 USB하고 휴대전화하고 그다음에 이정근 노트 등을 그냥 검찰에 본인이 그냥 증거 확보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높구나. 만일 이 중앙일보의 여러분들 이 최근 기사 어제 기사가 이런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 협조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겁니다. 사건의 이름 초두에 저는 이정근 씨가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막상 바깥에서 있는 거하고 감옥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 상황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정근 씨는 뭐 체념했을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내가 재개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형량이라도 줄여가지고 고생을 좀 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정근 씨하고 윤관석 씨하고 강래구 씨하고 송영길 씨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동규 씨가 이 판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한 거 마찬가지로 그냥 친구 관계가 아니고 이익의 친구지 않습니까? 이익이 있는 동안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익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그건 뭐 세상사에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이게 사실이면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본인이 다 덮어쓰게 됐다 이야기죠. 그리고 정치판에 뭐 그동안 오빠 오빠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뭐죠? 예, 도망가 버리고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 뭐 이를 악물게 되는 거죠. 구속 전에 지인에게 맡겨둔 USB와 휴대전화 등의 위치를 검찰에 알리는 등 증거 확보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하나 더 붙이면 적극 협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변호사 동행 없이 여러분들 수사관을 만난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너무 여러분들 취약한 거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을 이야기하려면 변호사들이 중지시키가지고 뭐 그거는 그냥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본인이 가면 법률적인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다 여러분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 보면은
송영길 씨가 참 빠져나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또 지금 아마 이 이정근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정철성 변호사, 박원순 씨 사건을 맡았던 분일 겁니다. 예. 이 이정근 전 부총장은 이것도 좀 새로운데요. 최근 2021년 민주당 전당대를 앞두고 자신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회 통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담당 변호사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변호를 할 거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은 현재 휴대전화나 통화 관련 증거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했고 이정근 전 부총장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심 선고와 통화 녹음 유출 등의 문제로 변호인을 교체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아시다시피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서 이런 녹취가 나온 게 아니고 이정근하고 가까운 측에서 그 자료가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게 무려 76%고 JTBC가 다른 경로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19%. 이것도 뭐 어떻든 간에 이정근 씨 주변 사람들한테서 관련된 자료가 나왔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정근 측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검사들은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을 자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검찰이라면 JTBC에 그런 걸 넘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좀 모순적인 것은 이정근 측이 휴대전화나 통화 관련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변호를 맡길 때는 변호사가 뭔가 전후 좌우를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들 피고인을 여러분들 변호할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이정근 측이라고 하면 뭐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뭐 여러분 어떻든 이정근 씨가 송영길 씨가 아마 사건에 그런 역할을 했던 부분들 그런 것이 밝혀지고 알려지는 데는 큰 역할을 담당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